교회에 하나님께 주신 영적 권위는 판사를 책망할 만큼의 권위를 준 거고 왕을 책망할 수 있는 권위를 준 겁니다. 그리고 잘못된 길로 가는 왕을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할 수 지도할 수 있는 권세를 주의 종들에게 준 겁니다. 그렇지 않은 분들도 많지만 판사들의 세계가 그렇게 깨끗하진 않습니다. 국민 정서에 안 맞는 판결을 얼마나 합니까? 말도 안 되는 판결을 하잖아요. 이런저런 이유로 다 정치적인 색깔이나 뇌물을 받는 거거든요. 결국은 뇌물 때문에 눈이 어두워져서 판결을 굽게 하면 주님께서 화 있을 진짜 책망하신다 그랬거든요.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제 영광 가운데 오실 때에 각 사람이 행한 그대로 갚아주신대요. 뭐예요? 자기를 위해 산 사람이냐, 주인 대신 예수님을 위해 산 사람이냐, 자기 목숨과 생계를 위해 산 사람이냐, 아니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로 예수님과 나와 복음을 위하여, 나와 천국 복음을 위해 산 사람, 확연히 나눠지거든요. 그러니까 예수님을 위해 산 사람은 좁은 길, 생명의 길 간 것이고, 자기를 위해서, 자기 생계를 입에 풀칠하기 위해서 산 사람은 누구를 위해 산 거예요? 자기를, 각기 그 행한 대로 심판받는다는 거예요. 화 있을 진짜 너희 율법교사여, 너희는 지식의 열쇠를 가지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를 막았느니, 어디요? 영생, 천국이거든요.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지고 너희도 안 들어가고, 사실 안 들어가는 게 아니죠. 뭐예요? 못 들어가는 거예요. 들어가고 싶어하는 사람들까지도 막아버려. 바다를 건너, 강을 건너, 산을 건너 어렵게 어렵게 한 영혼을 데리고 오면 배나 니네들보다 더 배나 지옥자식 만다 그랬거든요. 예수님은 아주 구체적으로 지옥자식 누가 만든다고요? 지식의 열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. 많은 설교자들 얘기를 들어보면요, 말장난들이 너무 많습니다. 사람들 그냥 마음만 혹 해가지고 감정만 짠하게 하거나 아니면 그냥 전혀 좁은 길 안 가도 교회 다닐 수 있도록, 회개하지 않아도 그냥 편안하게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그 길만 계속 이렇게. 그래서 뭘 강조하는지, 하나님은 사랑이시다, 요것만 강조해요. 사랑 맞죠. 또 당시에 다른 팔이 뭐예요? 공의로우시거든요. 하나님의 인자와 위엄을 보라고. 두려워야 되거든요. 이 기준을 제시를 안 하는 겁니다.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? 교회가 무기력한 거죠. 힘도 없고.